원격 수업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원격 교실 하라는데, 지금 교육부나 모든 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질적 저하입니다. 질적 저하는 뭐냐? 아니,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얼굴만 이렇게 나온다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예, 크게 해서 여기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일 때, 우선 학생들은 교실에 와도 이거만큼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한 이저 효과, 저 애니메이션 저렇게 나갔다, 저런 게 나간다 하면은 학생들은, 야, 이거는 EBS 방송에서도 못하는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학생이 있고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 보이는 게 파워포인트잖아요? 여기에 가서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이면 저 화면이 커지는 거예요. 이 포인터가 움직이면은 학생들이 저걸 보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요거를 인공지능 기능으로 선생님이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변하게 한 거예요. 만약 학생이 질문을 한다면 학생을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커지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 차장이 질문을 한다면은 박 차장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질문이 잡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서 박 차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학생들 여기만 보면은 질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줌과 이거와 OBS를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위에다가 그 선생님들 교실에서 선생님 강의하는 학생들이 교실을 보는 그 가상의 교실 안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줌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줌에 강의를 하려면 선생님이 어디를 가서 해야 되느냐?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노트북에 우리 아이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노트북에 있는 이 그린, 제가 있는 이 그린 앞에 앉는 순간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저 가상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에서 선생님이 편안하게 수업을 하는 교실에 가면 편안하게 수업을 하잖아요. 칠판이 있고 뭐가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칠판이 있고 학생이 있고 조명이 있고 프로젝터가 있는 공간에 가면 선생님은 수업하기 편해졌다 그래요. 아, 난 여기서 칠판 쓰기도 하고 거기다가 보이기도 하면서 하자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름다운 교실에 와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가상 스튜디오 원격 강의 시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에는 이두 개를 다 켜놓는 큰 프로젝터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데 스마트폰을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평상시 하듯이 왼쪽 마우스 클릭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 원터치 아이 스튜디오 원격 강의 스튜디오로 누구나 날씨 방송 우리 왜 박인지 하던 그 장비잖아 이게. 그 방식이 세계 최초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특허도 내고 하고 있는 거니까 세계 최초로 온택트 이 학생이 보이니까 이 학생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옆에 보고 하지만 여기서는 정면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정대면, 온택 수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것마다 여기 자동으로 이게 커지면서 이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니까. 교실에서는 학생이 칠판 볼랴, 학생 볼랴, 선생님 볼랴를 학생들 개개인이 눈으로 판단해서 했지만 여기는 선생님의 자스처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상 스튜디오 교실에서 줌 화상회의 방식을 써서 수업을 하는 줌 강의실이다. 혹은 웹엑스 강의실이다. MS 팀스 강의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오면 자동으로 VR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VR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 스튜디오 만드는 거 제가 만든 거 똑같은 거 보는 적 별로 없습니다. 매번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대면 교실처럼 교실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클리어하고 아름답게 볼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대면 수업,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대면 수업 방식이 과거의 대면 수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대면 수업한 학생들이 이걸로 했을 때 투표하면은 저는 이거를 수업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거의 100% 나올 것이다. 왜냐면 제가 수도 없이 지금 원격 수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조명이 조금 더, 뭐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좀더 이쁘게 하려면 조명만 키면 됩니다. 약간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조명 좀 조금만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아 이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 조금 더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저 고생하고 사신 분처럼 보이는 우리 이 대표님. 이 대표는 사실 얼굴이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저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좀 불우이웃돋기를 해서 맛있는 거좀 사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나지 않습니까? 이게 조명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은 조명도 다 아시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출두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우리 방송하는 거 아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명이 중요해요. 어떤 조명이든 써서 조금 예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과 또이 가상과 스위칭과 이걸 집어넣는 이런 방송이 되게 되면 이 수업이 실제보다 더 낫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원격 수업을 위한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강의라는 이 자막은 이 파워포인트 자막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우리 정원책 TV에서 PPT에다가 저 말만 넣으면 자막이 자동으로 나가게 될수 있는 거예요. 편집 안 해도. 그 다음 장 한번 돌려보자고요. 다음 장은 이걸 바꾸면은 이 내용이 바뀌잖아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거가. 그러니까 이 강의는 제가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방송 장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하라니까 방송 장비, 스튜디오 만들어라. 이번에도 뭐 교육부에서 한게 스튜디오 장비 구입비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이 위기를 뭐로 대체해야 돼? 방송 기술로 가야 되잖아. 근데 불행히도 이 방송 장비, 여기에 있는 방송 장비 기술은 이 장비가 전부 오퍼레이터를 위한 방송 기술자를 위해 개발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쳐다보는 순간, 이 장비를 쳐다보는 순간 이런 스튜디오, 예, 이런 조명이 있는 데 가서 여기 아나운서를 앉으면 토크백을 통해 여기 있는 PD가 다음 장면 준비됐습니다. 넘깁니다. 스위칭합니다. 이게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뒤에. 이렇게 방송 운영실이 있어야 되는 방송 기술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올인원 1인 강의 스튜디오. PD도, 스위칭도, 스튜디오 만드는 것도, 뭐든,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쁘게 돈을 들여서, 거기에 스위치 카메라 여러 대 넣고, 거기 장면으로 테레비 같은 거막 갖다 넣어놓고, 카메라를 세워가지고 장면 전환하는 이 방송 엔지니어 두세시 앉아가지고, 오디오 엔지니어, 비디오 엔지니어 와서, 그 다음에 PD가 서가지고, 매니징을 하지 않습니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스위칭하는 방송에, 이 문화를 어떻게 혼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저는 이런 특허를 낸 겁니다. 교실을 만들고 전자칠판을 집어넣어서 가상으로 가상 카메라들이 실제 스튜디오인데 이거를 스마트하게 바뀌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 방식을 만들어서 셀프 스튜디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도 이두 화면 지금 이제 그모 대표님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파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 교실 안에도 두 개의 화면 아까 저 방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프로젝터에 나가고 이쪽에 나가게 보이면서 선생님, 이 복잡한 장비를 전부 교탁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회의실 책상 앞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은 그 기능, 스위칭, 믹싱, 카메라 모든 게한 대로 되니까 올인원 패키지의 전자 VR 교탁, 우리 특허를 낸 기술입니다. 그렇게 내면 알아서 선생님 강의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장면, 지금 그 제가 보이는 이 장면이 프로젝터로 나갈 경우에 그걸 보는 오프라인, 소위 대면 수업실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그 기술자로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몇 명의 그 전문 교육공학 하신 선생님들에게 연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학생들의 반응과 선생님의 그 강의 그이 익스피리언스 갖고서 좀 이걸 입증해 주세요. 그 증명해서 전 세계 학회에다 좀 발표해 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교육공학회 조회장님한테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센터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지금 카이스트의 부총장님 이하 몇 분들에게 사용해서 강의하는 걸 실제로 해봤어요. 정말 배우지 않고 할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오셔서 배울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방송 장비에 있던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우스잖아요. 늘 하시다시피 이 포인터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포인터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음 장 넘기는 파워포인트와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이는데 이두 개의 장면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있는 VR 교실을 보는 여기 학생들 그 거와 동일하게 지금 모 대표님 여기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는 장면이 같은 게 나온다.
만약 이렇게 보는 대면 수업이 똑같은 걸 보는 방식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대면 수업 방식, 어떤 것보다도 더 몰입감이 있는 강의가 돼서 선생님의 표정이,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수업이 된다면, 이거는 팬데믹을 넘어가서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문화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동으로 화면에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뭐다 봤는데 계속 볼 필요 없잖아요. 좀 이쁘게. 또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가 또 있으면 조금 더 크게. 이거를 이 대통령 선거 유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카메라 놓고 앞에 봤다가 옆에 봤다, 앞에 봤다 옆에 봤다 30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두 장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럼 저 뒤에 있는 그 크로마키로 돼 있는 것도 화면은 갔는데 다른 걸로 바뀔 수 다른 거 있고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전경으로 들어갈 수도 아, 있고. 그러면요. 다 바꿀 수 있죠. 그런 거를 다른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믹서에서 못 바꾸는데,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바꾸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다 실험을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그러면 그 인터넷 그 저기 그 저기 그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도 네. 이제 구현이잖아요, 요새. 타고 현대죠, 거기가. 그래서 검색이 여기서 보여주면서 뭐 네이버에서 다 이렇게. 되죠. 다 됩니다. 그 기능이 편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즉시. 저런 분위기에서 뭐 다른 스튜디오를 하고 싶다. 뭐 아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또좀더 키우자.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것이. 그 네이버를 띄워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자. 아,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자. 그럼 여기다 보통 이제 네이버 들어가봐자. 그러니까 아, 간단하죠. 여기서 네이버를 키는 거예요. 네이버를 여기다 익스플로러를 켜서, 가동하면 뭐 익스플로러 네이버를 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풀스크린 넣어줘요. 여기 네이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든지 여기에다가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이 스위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건 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아, 그래?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자세히 하고 네이버 검색에다 막 쳐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모두 혼자서 할수 있게 한 거예요. 스튜디오 변경, 네이버나 학생들이 나오는 것도 원터치로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이 메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줌을 보일 때는 줌으로, 네이버를 보일 땐 네이버로, 비디오를 보일 땐 비디오로. 핸드폰으로 저기서 현장 중계, 기자들이, 여긴 지금 병원입니다. 현장 중계하면 저기다 그냥 지금 모 대표님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쏘면 여기 나오고 이걸 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모 대표 화면을 여기다 잡아가지고, 이 발표자 보기에서 가서, 여기다 가서, 이걸 풀스크린 해가지고 현장 중계하세요 하고 여기만 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풀스크린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모든 문화가 지금은 돈안 내고도 갈수 있는 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방송국을 우리가 줌 교실, 줌 방송, 개인 중계 방송이 다 되고, 이런 걸로 지금 뭐 우파 좌파 방송을 포함해서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뉴스룸 같이 해야 되는 거에서는 이거면은 모든 복잡한 스위처 믹서들이 다 바뀌고 선생님이 편하게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이거 원격 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 온라인 강의가 최적이고 최적이죠. 개인 유튜브 방송도 이 정도면 뭐 최적. MBC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그린 아이 스튜디오 강의실로 오면 학생이 있고 칠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 세상의 학생들과 연결되는 나디아 연대기인가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벽장에 가면은 다른 세상에 같아. 여기 오면은 다른 세상의 가상교실에 온 겁니다. 거기에서 학생을 보면서 자유자재로 수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줌 교육, 웹엑스 교육, 무슨 뭐, 구글 미트 교육,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교육이 다 같은 거로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가상교실을 만들어 던져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방송에 쓰고 있는 자막, 스튜디오 구성, 카메라 스위칭들을 다 자유롭게 만든 방식으로 지금 여기 이것도 강동구청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데 지금 무지 많습니다. 설치해서 관할 지역 60개 학교 여기 와서 그냥 파워포인트만 강의하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등록.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가 지금 같은 걸 설치하고 있죠. 여기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런 방식의 문화를 이제 저는 성남 지역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 회의실을 다 저렇게 바꾸자. 지금 여기 아까 보여드린 회의실 장치, 그냥 한 시간 안에 다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대필사방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그동안 리미트가 돼서 만나지 못했던, 교실에 가야만 들어야 됐던, 미국으로 가야만 MIT 수업이 있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현장보다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기 뭐 음악 같은 것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음악이 어디, 있을 텐데, 이런 음악을 틀어서, 이제 소위 그 BG라고,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주는 건데, 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요 자막은 그러면 파워포인트. 먼저 준비해놓으면 가는 건가요? 자동으로.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작업해놓으면. 아니,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올 때마다 자막을 그때마다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노트에 쳐놓으면은 자동으로 나가게 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막이 중요한 걸 서머리로 나갈 수 있게 한 특허를 낸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쉽게 이동형, 고정형, 가변형, 다양한 걸 다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생방송 나간 거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대표님이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갑자기 오셔서 반갑게, 코로나 지금 2단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중에서 교육,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세상에 가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교실, 그것이 팬데믹 상태에서 어떻게 원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식,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주변의 방송인 인력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다니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하셨어요.